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석대입니다. 이번 앨범을 PM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번 앨범을 작업을 시작할 때 이야기, 주제를 이야기하는 중에 Life Goes On이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변화된 일상에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멤버들 모두 너무 좋은 것 같고 공감을 하게 돼서 Life Goes On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점점 넓혀가서 이번 앨범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번 앨범의 제목은 B인데요. B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굉장히 열린 의미를 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이번 앨범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번 앨범의 앨범명을 B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총괄님 다 하셨습니까? 예. 네. 뭐. 예. 급속하는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미 좌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멤버가 위로가 참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원치 않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공연을 하고 그리고 팬분들을 만나고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뭔가 의미이자 꼭 제가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그러다가 이제 이번 앨범을 그러다가 들어가게 됐었는데 아까 이제 간담회 생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랑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뭐 주제나 이번 앨범 어떤 곡을 할래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도 나눠보고 저희끼리 술 한 잔도 하고 하면서 그게 참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왜 일을 그렇게까지 좋아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고 네 그렇게 좌절했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 네 저는 결국에는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사실 글쎄요 참 되게 필연적으로 어떤 걸 성취해도 예를 들면 저희가 그래미를 성취하더라도 물론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그 뒷면에는 항상 공허함이 남고 뭐 많이 사실 이미 되게 클리셰로서 쓰이지만은 뭐 빛과 그림자 뭐 그 무대 뒤와 무대 앞에 이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있는데 늘 좌절해요. 늘 좌절하고 늘 어렵고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고 내려가도 뭔가 되게 후회스러울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늘 남아있고 여전히 저희를 괴롭히고 지금 이 Life Goes On이라는 내는 이 순간에도 저를 괴롭히지만 결국에는 관계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많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좁은 집단으로서 우리가 멤버들이 서로에게 의미가 있고 또 회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회사에게 의미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당연히 정말 전 세계에서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목소리를 크게 전달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관계를 믿음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제 마음에 달려있다고 되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믿음과 관계가 결국에는 저를 계속 좌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겠고요. 지금 한 장 앨범을 낼 때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걸로 철저하게 정말 해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저에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혹은 나올 음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 시범곡을 좋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네 우선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전시 중 가장 좋았던 전시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관에서 열리고 있는 박래현 작가님의 전시가 가장 인상 깊었고요. 이제 운보 김기창 화백님의 아내분이신데 그동안 이제 여러
상황에 가려져 있던 분인데 가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감동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원래 만화가를 꿈꾸셔서 좀 그림에 재능이 있으신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그림에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BTS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 작가로서는 전혀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비밀을 남에게 털어놓기라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음악적으로 풀면 좀 더 가볍게 이런 고민들이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의 고민들을 이번 앨범에 담아봤습니다. 이게 음악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음악이 주는 힘이고 에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진영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뭔가 저희가 느끼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뭔가 음악의 진심을 담아서 앞으로도 좀 많이 쉐어를 하고 싶고 같이 공감을 하고 싶고 그 감정을 교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과 함께 나누는 공유의 일장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좋게 포장해 주셨는데 음악이 저희한테는 팬분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공유 일기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군입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는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또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시기가 된다면 부름이 있으면 언제나 응할 예정이고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부담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네, 항상 느끼고 있고요. 뭐 사실 1년의 일들이 정말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유명세가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고 물론 그것들이 모두 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쟁 혹은 뭐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가수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많은 놓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B씨. 예. 저 말해도 되나요? B씨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번아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아웃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 저도 번아웃을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옛날에는 번아웃을 그냥 그지 그대로 느껴가지고 좀 마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번아웃을 느꼈을 때 제가 나도 좀 성장을 했구나 했던 게 번아웃을 한 얘기 그 제 느낌 감정들을 곡으로 쓴 게 있었어요. 일단 그 번아웃을 했을 때 옛날에는 그냥 힘들기만 했었는데 지금의 저는 번아웃을 했을 때도 번아웃에 대한 감정들을 곡으로 써서 성취감도 느끼고 곡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느끼고 또 곡이 좋으면은 그냥 제가 완성했을 때 그 짜릿함도 있어가지고 그걸 또 번아웃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제 감정이 있어서 곡을 요즘 좀 빌 받을 때 좀 써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곡을 완벽히 작업하는 제 멤버들처럼은 할 수는 없지만 제 모든 감정들을 좀 가사나 멜로디나 좀 트랙으로 좀 풀이를 해보려고 하면은 제 감정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류가 글쎄요. 뭔가 사회에 어떤 진입한다든지 뭔가 주류에 안착한다든지 하는 거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이너마이트가 핫100에서 1위를 3주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뭐 K-POP이 주류시지 않을까? 미국 인더스트리에 안착이 된 거냐? 그러면은 돌아가서 그 질문에 K-POP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러면은 저희 같은 한국 태생 그룹이 이
이례적으로 영어로 불렀는데 그럼 이거는 K-POP이 아닌 건지 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사실은 K-POP이 굉장히 저희도 그렇고 커지면서 바운더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쪽적으로도 굉장히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K-POP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K-POP인지부터 사실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야지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사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핫백 1위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요행이라던가 어떤 이렇게 단순히 정말 운이 좋아서로는 되는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정말 유명한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1급 가수들이 바라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이루기 어려운 너무 영광스럽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로 인해서 뭔가 좀 상대적으로 뭐 주류가 아닌 분들이나 혹은 뭐 밖에 있는 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그냥 방탄소년단으로서 저희가 아까 앞서 질문드린 기자님의 그 질문처럼 저희가 저희 위치를 잊어버리기 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너무 붕 떠서 그래서 허탈감도 느끼고 이게 진짜 핫백 1위가 맞아? 저희가 대면하지 못하면서 이게 팬분들을 못 보니까 핫백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한 거야 싶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계속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저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계속 좀 정말 이 두 다리를 땅에 붙여가지고 앞으로 뭐 정말 미국 시장이든 뭐 나아가서는 뭐 곧 그래미가 발표되겠지만 계속 뭔가를 낼 수 있게 또 사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걸 넘어서 그냥 이 힘든 시기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뭐 너무 나아가서 전 세계 분들에게 뭔가 유의미한 발자취나 잠시의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일이고 또 동시에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기에 대한 뭐 명확한 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도 운명적으로 되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저희의 것을 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운명적으로 만나는 곡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나올 수 있는 곡들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명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과 그런 방식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쁜 시간인데 많은 기자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셨는데 모든 질문에 정말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는 사실은 거의 2년 만에 저희가 작년 4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하는 정말 대면 기자 간담회이고 저희가 이렇게 다른 외국분들을 뵙는 것도 거의 1년 만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너무 되게 뜻깊은 오늘이고 또 행사가 이런 기자 간담회가 될 것 같고요.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항상 어떤 저희의 뭐랄까 제가 많은 표현들을 써왔었는데 뭐 날개라든지 뭐 파트너라든지 뭐 동료라든지 많은 그런 것들을 써왔었는데 항상 저희의 이런 목소리 이렇게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집에 있어야 되고 방에 있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저희의 이런 목소리나 이런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따뜻한 기사로 응원해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늘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